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 철학의 타자화. 타자화라는 게 이렇게 철학 용어죠. 근데 타는 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나고 타는 내가 아니다. 또 나의 이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타자라고 하면 일단 나가 아닌 것, 그리고 나의 이웃도 아닌 것, 그리고 나의 배려도 필요 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버려진 존재가 이제 타자거든요. 저는 이제 이 보편적 의미의 철학 중에서 한국 철학이 바로 이런 길을 거쳐왔다, 이렇게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번이 8일 학번인데요. 1981년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계속 할 자신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그 처음 학교에 들어갔더니 교재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재가 이제 그 사서예요, 사서. 사서는 노노맹자 대학 중용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책인데 경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교재를 받아서 쭉 펼쳐봤더니 전부 한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전엔 저 번역된 제자백과도 읽고 노노장자 읽고 참 재밌다, 동양철학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학교 와서 교재를 받았는데 전부 한문이고, 근데 한문도 인쇄체가 아니라 인쇄체이긴 한데 조선시대에 간행된 내각본 노노맹자 대학중용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체가 달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도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고 공부를 한단 말이냐, 관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여름방학에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도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만둘 생각을 그의 했을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응사하신 안병주 선생님 강의를, 맹자 강의를 듣게 된 거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해 방학 때 이제 기숙사에, 그때는 이제 기숙사가 방학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기숙사가 비거든요. 그 기숙사가 비면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저 저렴하게 거의 비용을 받지 않고 기숙사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제가 제임즈 레게가 영어로 번역한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내가 영어도 잡고 한문도 잡자. 이렇게 이제 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두 달 공부했는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한자가 띄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문을 읽다가 이렇게 띄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두 달 공부했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를 짧게 한, 짧게 압축적으로 한 그 경험과 또 이제 제 선생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사방고지이며 공필배지라,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 일은 고지인 옛사람의 반, 절반만 하고서도 세운 공로는 반드시 배지, 그들의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맹자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맹자에는 원래 이렇게 왕도정치를, 옛날 문화는 왕도정치가 정말 힘든데 왕도정치를 했지만, 지금 맹자가 활동하는 이 전국시대 제나라 정도면 그 옛날 문왕이 기울였던 절반의 힘만 가지고도
공을 두 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왕도정치의 가능성이 지금 이 시대가 더 높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제 은사님은 이걸 이제 고전 공부 이제 동아시아 철학 공부하는 것이 공부는 옛날 사람 절반만 해도 공은 반드시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셔가지고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힘을 내게 됐습니다. 일단 선생님 덕분인데 그 당시 이제 이게 한국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한국 철학이고 그 중에서도 조선 성리학이고 조선 성리학 중에서도 퇴계 율곡, 퇴율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한국 지식 지성계 일반이나 또 뭐 대학 내나 사회 분위기가요. 성리학이라고 그러면요. 일단 그 당시는 80년대는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에 기초해서 이 성리학을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봉건적 관념론이다. 이 말로 그냥 다 끝납니다. 봉건적 관념론이고 관념론이 왜 나쁜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네.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꼭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도 이제 그 민주화 그 위에서 헌신했던 그 그룹도 있잖아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좀 달랐지만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체제수호의 철학이다. 이 성리학이라는 건 체제수호의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또 그쪽과 반대가 되는 또 산업화 세력이 있죠. 예. 그 마르크스주의나 민주화 세력과 또 반대편에 서 있었던 서로 싸우던 그 그룹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쪽은 이제 산업화 세력이다 보니까 실용 실리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리 공담이다. 인간이 살아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공리 공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정서는 결국 이제 아까 대화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성리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성리학은 망국의 주범이다. 뭐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 네 가지 평가가요. 이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내부의 평가가 그랬던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성리학 문헌을 갖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그 편견,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한국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안 던져요. 독일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독일 철학 전공자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게 주류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감히 못 던져요. 한국 철학에 대해서 한국 철학이 무엇이냐. 상당히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을 수십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대응 논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 그래도 저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성리학이 망국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이 망한 게 성리학 때문이다. 이건데, 조선이 몇 년 만에 망했죠? 500년. 1392년에 개경에서 예, 태조 이단, 원래 뭐 이성계죠. 이성계는 이제 저 장군 이름이기 때문에 맞불러도 돼요. 근데 이 단은 이게 이름을 바꿔서 임금 이름이기 때문에 원래 그 막 이단, 이단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단이 즉위하면서 조선이 시작됐잖아요. 망한 건 언제입니까? 1910년이죠. 네. 그 전에 사실 그 1905년 뭐 을사 늑약기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제 구분이 기울었는데 어쨌든 이 강제 병합이 된 건 1910년이니까 500년 됐네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망국의 주범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선은 분명히 성리학의 나라거든요. 1392년에 성리학 국가를 세운 겁니다. 정도전이 국가를 설계했잖아요. 그 정도전이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정도전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함께 알아보시겠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왕조, 우리가 또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다른 나라를 호칭할 때는 다른 이시 조선 이 말을 붙이잖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시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멸칭이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고는 하지만 옳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의 왕은 이시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구한 시간을 버틴 거죠. 그 이전에 그럼 뭐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오랜 세월 버티게 했는가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성리학이 망하고 조선이 망한 겁니다. 성리학이 망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되돌려 보려고 한 게 정조였고요. 정조가 성리학 군주거든요. 정조가 개혁 군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개혁의 내용은 성리학적 질서를 복원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게 정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정조는 개혁 군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선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고 근대인이잖아요. 정조의 관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겠죠, 쉽게. 그러니까 정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시대를 알고 개혁이란 말을 붙인 거지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개혁일 수가 없고 정약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7, 18세기부터 이제 성리학이 현실과의 긴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풍이 실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주류 성리학자들,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주류 성리학자들이 부패하고 또 백성들의 삶과 거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성리학이 먼저 망하고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뭐 성리학 시간이 또 여러 차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편견 또는 일방적 관점, 일방적입니다. 힘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해버린 거거든요. 힘 있는 쪽, 총 가진 쪽, 돈 가진 쪽 이런 쪽이 그냥 쓸모없는 거야. 뭐가 밥 먹여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편견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이게 내부의 그 타자화입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인의 사유를 타자화한 거죠. 우리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야 하고 버린 거죠. 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뿌리가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막스 베버나 뭐 조지프 레본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그러면 앞서 말한 이런 네 가지 평가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할 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브레이도. 제가 이제 경희대로 간 게 2011년이거든요. 저는 뭐 대학에 상당히 늦게 갔어요. 2011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임용을 하려면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그때 부총장 면접 때였어요. 총장 면접 때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안 받았고요. 부총장 면접 때, 그 부총장이 저한테 면접에서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성리학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연구를 수십 년 해온 사람한테 성리학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그런 식 질문을 아주 즐겨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 총장도 그런 식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뭐 적석에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임명이 안 될 테니까. 대답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리학의 성은 이 심성을 줄인 것이고 인간의 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리는 그 천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과 이 천리함을 리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우주의 원리를 통합적으로 이 둘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려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 우주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빅뱅부터 인류 문명을 아울러서 사유화가 되는 그런 틀을 가진 학문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격으로 그렇게 대답했는데 꽤 괜찮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령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저 대답을 인용하고는 합니다. 그랬더니 또 부총장이 그 공대 쪽이었는데 아주 아우 위대한 학문이군요 뭐 이렇게 감탄을 하는 바람에 결과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질문을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소개를 할 때 조선성리학 전공 전호근입니다 이러면 번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못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경희대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임용된 교수들을 이제 교수들이 이제 따로 이제 서로 전체 교수와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잊지 못할 게 어떠냐고 저는 뭐 독일에서 하이데거를 전공하고 돌아온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환영의 박수. 프랑스에서 드레즈를 전공하고 누굽니다. 그럼 환영의 박수.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조선 성리학 전공한 전호건입니다. 이랬더니 다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뭐 조선 성리학. 예, 네, 그래서 야 이 학계가 지금 아직도 제가 성리학하면 뭔가 이상한 그런 학문하는 건가 네, 그런 상황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도 뭐 10여 년이 흘렀으니까 좀 더 나아지긴 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시점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해외 석학들 자주 초빙하죠. 경희대가 자주 아주 특별히 또 자주 초빙해요. 뭐 마이클 샌델, 뭐 슬라보 지젠,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그런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한테 자꾸 한국인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인의 사유에 대해서 자꾸 뭐 베를린에서 온 양반, 무슨 저 파리에서 온 양반,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온 적 있습니다. 그 묻거나 이러는데 그분들이 세계 석학이라고는 하나 한국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네,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한국인의 삶을 자꾸 물어보면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참 제가 그때 실망했던 게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또 한마디씩 해요. 어쩌고 저쩌고. 모른다고 대답하면 하브마스가 철학자 하브마스가 당연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브마스를 신뢰합니다. 저 양반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뭐 나는 그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저 한국 현실에 잘 현실을 잘 아는 내 제자 중에 22유리라고 한국인 학자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브마스는 역시 학자로서 학자는 모르는 걸 모르는 게 학자예요. 다 아는 척하는 건 그 종교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문제가 그만큼 또 많잖아요. 엄청난 속도와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살률이나 뭐 이런 것도 높고 노동시간도 뭐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묻는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 우승하고 나니까 이제 와 하고 이제 요즘은 표를 못 구해요. 제가 자주 갔거든요. 조성진 저 피아노 연주에 있으면 자주 갔고 갈 때마다 현장에서 표를 바로 구해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쇼팽 콩쿠르 우승하고 나니까 표를 못 구해요.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최근에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한 임윤찬도요. 임윤찬 제가 몰랐어요. 그런 저 피아니스트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뭐 18살이랬으니까 엄청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를 못 구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이제 서구에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귀가 먹은 거죠. 우리는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아 훌륭하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쇼팽 콩쿠르 우승하니까 아 훌륭한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귀는 놔뒀다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저 한강 그 한성원 선생 따님 한강 작가 이 저 채식주의자도요 그 저 1년에 뭐 200부 300부 팔리던 책인데요 맨 북구석 갖고 나니까 하루에 만부가 팔리고 막 그 전에부터 있었던 책이거든요. 아 이따가 아 저 서부 영미권에서 맨북상 받고 나니까 와 이 책이 이게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보는 거죠. 그 우리는 뭐 글 읽을 안목도 없고 아름다움을 구분하는 눈도 없고 뭐 귀도 없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려고 하질 않는 거죠.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필요하고 힘들고 갈등이 촉발되는가? 이걸 또 뭐 베를린 자유대학에 있는 아무개한테 또 물어가지고, 예.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아직도 그런 타자와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직접 추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한국적 사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거다. 그리고 서구 근대가 바람직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힘의 논리가 앞서는 거거든요. 그런 그 힘의 논리의 취약성이나 이런 거를 또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타자와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한번 그 대목을 짚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시작하는데, 그 6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그 막스 베버, 그 사회학자, 독일의 막스 베버 있죠. 이분이 또 이제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순환을 많이 당했는데, 막스와, 막스는 이제 독일어로 사내 뭐 이런 뜻입니다. 남자 뭐 이런 뜻이에요. 남자애한테 막스 슈트르너, 뭐, 막스 베버 뭐 이런 식으로. 이 마르크스가 있죠. 마르크스. 발음은 뭐 마르크스라고 하기도 하고 막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통 그때는 이제 전부 막스라고 했거든요. 이 막스하고 이 막스하고 칼 막스죠. 칼. 예.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람에 막스 베버는 칼 막스는 공산주의자지만 막스 베버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자예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밝힌 책이 그 프로테스탄트 지점과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정신을 이제 드러내 밝힌 게 이제 막스 베버인데 80년대 순환 많이 당했습니다. 칼 막스인 줄 알고. 그래서 서울대 최박수 교수가 막스 베버 책을 저 독일서 원전을 구입해갖고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붙잡혀가고 마르크스다 이래가지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막스 베버인데 이 막스 베버가 이 동아시아 철학을 평가해서 쓴 책이 유교와 도교입니다. 그 뭐 서지상은 저거 그 주석에 넣어놨거든요. 참고해서 보십시오.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의 그 유교와 도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내린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동아시아의 유교와 불교는 단지 생활윤리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유교는 현세와 그 질서 및 관습의 순응이었다. 유교는 현세와 현세의 권력을 뜻합니다. 권력에 순응하고 관습을 따르는 그런 순응, 노예의 논리, 노예의 철학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교는 기독교와 달리, 근데 이, 저, 칼뱅주의 기독교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저,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프로테스트라고 이렇게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의 권력에 종교적 가치를 내세워서 현세의 권력에 프로테스트 하는 게 프로테스탄트고,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게 프로테스탄트고, 그게 이제 기독교 교파 이름이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유교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현세의 권력에 저항하는 그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유교는 현실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교는 기독교와 달리 윤리적 요구와 인간의 결함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이 없어 정체된 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현실의 권력과 욕망 그리고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그 종교적 가치가 서로 갈등 구조를 긴장하면서 서로 대립 투쟁하면서 변화해 왔다. 그런데 유교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 순응만 했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후에 동아시아는 왜 근대과학이 발생하지 않았지? 이런 식의 질문을 또 영국의 그 캠브리지에 있던 조지프 니던이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과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은 분명한데 질문은 좀 이상해요. 왜 동아시아에는 근대 과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왜 유럽이 아닌 곳에서는 과학적 사유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얘 왜 공부를 못하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얘 왜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질문을 되돌리는 거거든요. 왜 강자의 질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입니다. 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철학자들은 주로 이제 철학자들의 언어 언어로 철학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겔 철학을 한다 그러면요, 헤겔이 남긴 글을 읽으면서 헤겔 철학을 연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헤겔이 독일 뭐 게오르크 프리드리 헨델이 독일인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헤겔 독일어로 된 헤겔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느냐? 전혀 이해 못해요, 사실은. 이해 못하거든요. 우리가 원효의 대승기신론서를 읽는다고 이해하느냐? 이해 못해요. 그것처럼 독일인들이 독일어로 된 헤겔, 대논리아, 정신현상학 같은 거 특히 그 읽으면 이해 못합니다. 헤겔어를 이해하는 자만 읽을 수 있어요. 헤겔어를 알아야 헤겔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독일인들이 또 불화가 또 심한 게 무슨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독일군 참호 속에서 독일군 병사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그것도 뭐 칸트의 순수 이성을 반갑다 뭐 이러는데요. 저는 그런 책 읽은 사람들이 전쟁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막 사람 학살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불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독일군 병사들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읽으면 이해가 되는가? 이해 못합니다. 네. 엄청 공부해야 돼요 그거. 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읽는다고 뭐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텍스트, 그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하고, 추구를 해 나가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철학이라면, 사회학은 좀 다릅니다. 사회학은요, 그 책이라는 걸 텍스트로 삼지 않고, 사회 현상을 텍스트로 삼아요.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뭐 각종 경제, 통계, 지표 뭐 이렇게 다 있어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막스 베버가 그러면 동아시아 사회에 대해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동아시아 원래 이제 근대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통계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평균 수명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뭐 1940년대 얼마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얼마다 현재는 뭐 여성은 뭐 84점 몇세고 남성은 79점 몇세다 이런 통계는 근대적 통계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뭐 60년대만 하더라도 뭐 40점 냈었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통계청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통계 없습니다. 그런 통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기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동아시아의 유교와 도교에 대한 걸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나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비가 얼마 왔다 뭐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과거급제자 명단을 보면 그 과거급제자가 예를 들어 중종 때까지는 과거급제자의 40% 정도가 평민 출신이에요. 양반 출신이 아니고. 네. 그러다가 17, 18세기 이러면 이제 양반들끼리 다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조선이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데이터는 있거든요. 막스베르가 수집한 데이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스베르가 사회학자라면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회학자의 은밀성을 갖추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런 관점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지금 이제 수십 년 걸렸으니까요. 어쨌든 막스베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대부분의 사회학자나 뭐 한국의 지성계에서도 막스베르가 워낙 이제 사회학의 거봉이니까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생각을 못하고 수십 년 그렇게 인정하고 왔던 거죠. 그냥 고개 숙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스베르 이후에 막스베르가 1920년인가 세상을 떠나는데 1920년생 학자 중에 레번슨이라고 있어요. 조지프 레번슨인데요. 이제 중국 역사학자예요.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 역사를 연구하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렸냐면요. 이 사대부의 문화나 사대부의 그 전문성은 이 현대의 근대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라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래서 근대의 프로페셔널과 만나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연속성을 상실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문명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아마추어리즘이 맞아요. 우리가 왕이지라는 그 뭐 서법, 서성으로 불리는 왕이지의 그 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200의 그 시라든지 두보의 시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조선으로 얘기하면 추사김정희의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아마추어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월화수목금은 조정에 나가서 그 물론 그때는 요일제가 아닙니다만 월화수목금은 조정에 나가서 관료로서 일을 합니다. 토일 되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맞죠. 월화수목금을 그림을 그리고 토일은 다른 일을 해야 그게 프로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저는 이제 월화수목금을 학교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만 월화수목금을 학교 나가고 토일은 딴 데 가고 이러면 프로잖아요. 프로페서죠. 근데 토일 나가고 월화수목금을 딴 일을 하면 프로가 아닌 거죠. 그 요즘 화가들도 그렇죠. 주말 화가는 아마추어지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말에 시간 내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그림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회사에 나가면 그분은 프로 화가가 아니고 아마추어 화가.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추사고 뭐 왕이지고 무슨 200이고 두보고 뭐 두보나 200은 관료 생활을 거의 못했으니까 뭐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예, 그저 맨날 그 등왕각도 가고 뭐 각양도 가고 요즘 SNS 날리듯이 시스템 날리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원고를 받아서 먹고 살고 이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는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프로는 조정이나 연금을 따지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요. 시장에서 이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강호의 고수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강호의 고수, 뭐 소림사의 고성이 다 없어요. 시장에는. 그런 양반들이 뭐 수십 년 내공을 쌓고 뭐 이래봤자 시장에서 이종격투기 하는 사람을 못 당하거든요. 그냥 돈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프로페셔널리즘이 전문성에서 앞서는 건 맞아요. 그때 연속성은 그 프로페셔널이 가진 그 전문성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가가 나면 글씨 쓰고 아니면 일하다가 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글씨 쓰고 이런 사람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속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삶이 우선이냐 일이 우선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삶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프로의 세계는 삶의 연속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프로의 이야기 다 똑같아요. 뭐 그냥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죠.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의 발이나 이상화 선수의 발이나 다 형편없죠. 강수지 발레리나의 발이나 아주 뭐 엉망이죠. 그래서 과연 그 영광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던져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모든 걸 던진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던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삶의 전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평가도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뭐 다 포함해서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 이제 그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통치되고 운영되어 왔는지는 제가 이제 조선시대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도 달랐어요. 이 칼로 다스린 나라와 이 글로 다스린 나라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예외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막스 베버나 조지프 레븐슨식의 평가는 이 동아시아의 사유라고 하는 건 이 어떤 뭐랄까요 고대의 화석 정도로 취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느 멀리 어느 곳에 가면 이상한 공간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옛날 얘기인데요. 50년대 얘기인데요. 미국의 그 미시건대 교수 중에 호르스 마이너 교수가 가짜 논문을 썼어요. 이제 가짜 논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러 가짜 논문을 쓰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가짜를 진짜처럼 뭐 만들어서 실적을 속이자 이게 아니라 일부러 가짜를 만들어서 학계에 충격을 주기 위한 방식인데 그 호르스 마이너 교수가 쓴 논문이 뭐냐면 라시레마 나시레마 족 연구예요. 이제 나시레마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에 대한 연구를 인류학자거든요. 인류학적으로 이제 문화 인류학자,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이제 파헤치는 건데 인류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지컬 그 앤소로폴로지스트가 인류학이잖아요. 인류학자잖아요. 근데 피지컬 앤소로폴로지스트가 있고
컬처럴 앤스로폴로지스트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 마그릿 미드 같은 사람은 컬처럴 앤스로폴로지스트예요. 문화인류학자예요. 그리고 고고인류학자들은 고고인류학자들은 뭘 팝니까? 땅을 파죠, 주로. 땅을 파서 뭐 고대 인류의 유골을 발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유물이나 유적 유골을 두고 뭐 병리학이나 뭐 또는 그 당시 거주 형태나 식생활이나 뭐 이런 걸 밝혀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고고 인류학자들이고 그 옛날 걸 파는 거죠. 근데 이 컬처럴 앤스로폴로지스트 문화 인류학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는 거예요. 그 이 마음 속에 고대 인류의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보존된 쪽은 이 도시인들에게는 그게 잘 보존이 안 됐고, 저 스사모아 군도나 뭐 이런 데 가면, 아니면 뭐 뉴기니나 이런 데 가면 원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족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이야기 속에 아주 오래된 인류의 삶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인간을 구성하는 것. 그게 문화인류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문화인류학자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서강대에 계신, 김창 선생님, 따님인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정년한 지 꽤 된 분인데요. 그분도 이제 제주도의 신방, 무당이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무당을 신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연구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그 신방 집에 가서 그 가족이 돼서 생활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문화인류학자. 이 양반도 이제 호르스 마이너 교수도 문화인류학자거든요. 그래서 나시레마라는 종족을 연구하는데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신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침마다 뾰족한 물건으로 자기 얼굴을 긁고, 여자들은 또 날마다 머리를 5번에 굽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주술사들을 숭배하고 우대한다. 그리고 자기 몸을 가혹하게 다루면서 고행을 한다. 굶는다. 뭐 이런 행위를 쭉 나열을 해요. 그게 이제 논문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구상에 나시레마라는 종족은 없습니다. 없고 이걸 거꾸로 하면요 아메리칸이 돼요. 아메리칸. 사실 이걸 노린 거죠. 미국인이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면도하잖아요. 남자들이 아침마다 뾰족한 물건으로 면도하잖아요. 자, 일루가면 비잖아요. 여자들은 파마하잖아요. 자기 머리를 막 굽고. 그리고 신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다이어트 막 하지 않습니까? 굶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아주는 의사들을 무대하고 막. 전부 현대인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인류학적 연구의 용어들로 바꾸어서 이상하게 기술을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현대 미국인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관점을 당신들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바로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걸 노린 거죠. 이런 논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도죠. 그 앨런 소칼이라는 사람이 또 가짜 논문 써가지고 한 바퀴 난리가 났죠. 거기까지 뭐 소개해드릴 것까지 없고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 동아시아의 사유를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씌우면 충분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방식의 사유는 서양 철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처럼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주술적이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걸 통틀어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이제 저 이스라엘 출신 이 저 역사학자가 비판했죠. 서구의 서구가 일방적으로 오리엔트를 동아시아를 비롯한 이 동양 전체를 비유럽을 그 신비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 좋은 의미로 기술을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을 했죠. 그 비판은 상당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에드워드 사이드 이후로는 앞서 막스 베버나 조지프 레본슨 식으로 동아시아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뭐 확실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토머스 메저거나 또는 벤저민 슈월츠라고 있어요. 그 양반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 이전에 막스 베버나 조지프 레본슨을 직접 비판하면서 이제 동아시아의 철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펑유란이라고 풍우란인데요, 우리 발음으로는 풍우란은 이제 히스토리 오브 차이니즈 필로소피,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내면서 간접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사유가 철학이라는 사실, 그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직접 비판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입증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서양에서도 저런 게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저 서양의 철학사를 이야기할 때 그냥 철학사라고 히스토리 오브 필로소피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트랜드 러셀이 처음으로 서양 철학사, 웨스턴 필로소피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쓴 책이 서양 철학사예요. 그 얘기의 서문을 읽어보면 나는 서양의 철학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지역의 철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전에는 서양의 철학이 그냥 법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서구학계에서는 많이 비판극도 되어 온 거죠. 예,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일단 그, 뭐 역사적인 의미의 그 타자화나, 또 우리 내부의 타자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철학사를 쓰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을 했는데 그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7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한국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 철학사를 쓴다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필생의 역작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필생의 역작은 아직 안 쓰려고요. 필생의 필자가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필생 마칠 필자란 말이에요. 사람이 끝난다. 원래 대작을 내면 제 선배 학자들 중에 많습니다. 한국 철학사 실론선 유기성 선생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필생은 아니고요. 우연한 계기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요청을 받아서 오늘 쓰게 됐는데 그때 사실 그 뭐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건 기존에 한국 철학사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좀 쓰면 되지. 그거 강의하면 되지. 그랬는데, 막상 강의하려고 그 책들을 펼쳐봤더니 전부 논문이에요. 그게 이제,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로 다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장 눈앞에 이제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 새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대중의 언어로 기술한다. 함석은 선생님 얘기하면 시야의 언어로 기술한다. 이 원칙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쓴 한국 철학사 안에서는 해당하는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리학의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 되는 뭐 이기론이라든지 신성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어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없는 용어는 하나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냐면 우리의 언어로 이제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끝나버리면 여전히 한국 철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한국 철학사가 대부분 동화까지 와서 그냥 끝나요.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 철학이나 도가 철학은 없고, 뭐, 유학사상 중심으로 기술되거나, 아니면 또 불교 철학 중심으로 기술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전공한 사람이, 저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불교 철학 쪽이거든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나서 푸른 역사에서 서평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 동국대 불교학과의 그 김태명 교수하고 또 뭐 고대 누구더라? 뭐 하여튼 그분들도 오고 불교철학 전공자, 유가철학 전공자 뭐 등등 다 와가지고 이제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그때 두려웠던 대목이 유가철학은 제가 저도 이제 그 기본적인 문헌을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의가 들어와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는데 디펜스가 안 돼요. 불교 철학은 이게 디펜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때 간이 콩알만 해졌는데 다행히 큰 오류는 없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그때 좀 안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에 글을 쓴다면 그냥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철학서 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한국 철학사는 불교만 쓰거나 유교만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 부담을 가지고 그냥 다 썼어요. 다 썼기 때문에 그 점에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심을 가졌던 게 철학의 이론이나 그러니까 이 철학 이론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해당 철학자의 철학자의 삶을 기술하는 데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저 황규관 시인의 표현인데, 인간에게 사상이란 게 뭐냐. 발바닥에 생긴 물집 같은 것이잖아. 그랬거든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려면 걸어 다녀야 될 겁니다. 걸어 다녀서 생긴 발바닥의 물집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걸어왔다는 표시죠. 근데 이제 걷지도 않았는데 물집이 생긴다 그러고 그냥 병원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이 걸었기 때문에 생긴 물집은 나쁜 게 아니죠. 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과 부딪힌 결과가 이 사유라는 물집이 생기는 거죠. 그 사실 이 철학자들의 이론이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생긴 게 아니고 현실과의 분투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효의 화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가로이 그 뭐 이 산속의 그 산중구에 머물면서 석가모니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당대 신라인들의 현실을 원효가 깊이 고민한 결과 그 사유의 물집처럼 생긴 게 화장철학이기 때문에 삶을 기술하지 않고 철학을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삶에 대한 기술을 그렇다고 해서 뭐 충분할 정도로 기술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게 비중을 두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보통 이제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갖고 물어요. 한국 철학이 뭐냐? 고유성. 한국 철학만의 고유성이 뭐냐? 여기에 이 질문에 자꾸 시달려가지고요. 수많은 저 연구자들이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국 철학의 고유성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의미 있는 작업도 많이 남겼지만 그 한국 철학의 고유성이 뭐냐고 유교도 아니고 유교는 중국 거고 불교는 인도 거고 도가도 중국 거고 한국 건 뭐냐? 아, 최치원이 얘기한 풍교도다. 그러면 뭐 나오는 게 있어야죠. 아, 그럼 안 되겠다. 단군신화다. 그러니까, 그것, 물론 소중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그 폭력성을 간과하고, 그 잘못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철학의 고유성이 뭐냐,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철학에 대해서만 한국 철학이 뭐냐,
뭐 한국처럼 많이 보이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유교도 사라지고 불교도 사라지고 무속만 남고 뭐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답할 수 없는 이런 질문에 고민하기보다는 그렇다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현실에 여기에 주목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철학의 고유성 이런 건 없고 한국의 현실이 있고 그 한국의 고유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철학의 고유성을 한국의 고유한 현실을 연구하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 철학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 프로이센의 고유한 현실 때문에 칸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휴먼 경험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국의 고유한, 당대 영국의 고유한 현실, 당대 프로이센의 고유한 현실이 각각 로크와 칸트를 낳았다면, 당대 신라의 고유한 현실이 원효를 낳고 의상을 낳았고, 당대 고려의 고유한 현실이 위규보라는 문학 자산가를 낳았고, 그 당대 고려와 조선의 그 변혁기에 정몽주와 정도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고유성은 저절로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고유성, 한국 철학의 고유성 정체성보다는 그 고유한 현실에 주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철학, 동아시아 철학의 거대한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뿌리 속에 한 부분으로 한국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다. 그거는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그 서양 철학의 거대한 흐름 속에 각각 영국의 경험론이 있고 또 뭐 칸트의 비판 철학이 있고 헤겔의 관념론이 있는 것처럼 뭐 마찬가지다. 우리만 따로 한국 철학의 고유성이 따로 있고 독자적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한국 철학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쪽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앞으로 이제 뭐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시작을 원효부터 시작했습니다. 당근시나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고 원효 이렇게 시작. 원효는 뭐 그 당대 신라 또 당나라를 포괄한 그 당시 국제 지성계 안에서 우뚝한 인물이기도 하고 원효라는 말 자체가 신라 말로 풀이를 하면 한자지만 시당이에요. 단자는 새벽이거든요. 첫 새벽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효는 스승이 없어요. 공자하고 같아요. 스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효야말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상구보리 하와, 아까 말씀드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직접 실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새벽 효자에 걸맞는 그런 인물로 보고 한국 철학의 새벽을 연 사람은 원효, 원효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뭐 상국유사에 기록된 여러 내용을 보면 철학적인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근신화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건 이제 우리의 기원을 묻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질문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 방식이 신화거든요. 신화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라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철학의 시작인 셈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 그 델포이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벽에 쓰여 있던 신탁이잖아요. 예. 아폴론의 철학 이런 건 없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성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의 명령은 어기려고 하면 도리어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오디푸스 그렇잖아요. 신의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그 결과 아버지 죽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신탁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거죠. 신화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기술
왜 부각하지 않는다고 보고 뺀 거죠. 철학적 물음은 있지만. 그래서 원효로 시작했고, 원효야말로 뭐 사실은 그 당시 동아시아 불교 철학계에서 이제 뭐 나중,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국의 서쪽 끝에 있는 둔왕에서 그 문서가 발견될 정도니까,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도 원효의 그 대승 기술론서 화각본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당시 세계적인 불교 철학자로 공인되었던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상도 이제 화엄 철학의 그 종주였던 지엄에게 직접 배운 인물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600년대 뭐 617년생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617년생인가 그래요. 의상은 625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세기부터 시작해서 요 현대 무의당 장일순 199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1300년 정도 됩니다. 이제 뭐 이 내용을 이번에 뭐 모두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가려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려 뽑아가지고 어떤 그 다음 주는 이제 원효와 의상 두 분을 함께 만나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이라든지 뭐 이런 저 비중이 큰 인물들은 뭐 박지원이나 무슨 저 정약용 이런 인물들은 이렇게 저 한 시간 정도만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한 주 전체를 하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